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후 찾기 프로그램에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후 찾기 프로그램에 올려주시는 분들 전화번호를 빼뜨리거나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런 거를 빼가지고 올리기 어려운데 전화번호를 넣어주시면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가지고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반드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대구 장월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난 그 친구 하나 찾을 거 싶어가지고 회장님한테 부탁을 올렸더니. 아,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 저, 아침에 내 문자 했듯이. 네. 내가 64년도 입대하면서. 예. 그때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못 먹고 살고 이래서 이제 그 친구나 나나 같이 지원을 했었어요. 아하. 강원도 친구인데 최시식이라고. 예. 아, 이제 험정학교에서 이제 같이 이제 저걸 하고 예. 나는 5군단으로 떨어지고 그 친구는 어디 뭐 21사단인가 어디 험병대로 가고. 아하. 그러던 나는 이제 월남을 가버리고 그 친구는 예. 이제 제대로 했는데 그 길로 이제 이 친구를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강원도 경찰국으로도 연락하니까 뭐 개인 그 정보를 저거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아하. 그래서 영원히 이제 끝나가지고 네. 그래 내가 회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올렸던 겁니다. 아, 예. 그래 그 친구가 이제 헌병학교 150기로 이제 우리가 64년도에 네. 입교를 해가지고 이제 네. 64년도 말경에 11월경에 이제 우리가 부대 배치가 전부 다 됐었거든요. 64년도에 예.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워가지고 예. 나이도 어느 정도 돼서 그래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예. 우리 장을성 전우님은 나이가 몇이세요? 저 4, 5년생입니다. 4, 5년생? 예. 어, 그런데 그렇게 예, 그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니까 그때 먹고 살기 힘들고 해가지고 일찍 지원을 했다고 어차피 보내 갔다 올 거라 해서 아하. 그래서 친구는? 그, 친구 이름은? 최희식. 최희식. 몇 년생인가요? 그 친구도 저랑 같습니다. 4, 5년생입니다. 4, 5년생. 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예. 그 어떻게 아는 사이였어요? 어, 그 이제 군에 가기 위해서. 예, 우리가 예. 대전에서 그저 학원을 다녔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학원? 예, 예. 예, 무슨 그, 학원? 그 이제. 그때 당시에 그저 타자 학원 예. 그래 이제 지원을 하니까 그때 지원이 잘 안 됐어요. 지원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하. 저도 해병 지원했다가도 뭐 탈락돼 버리고. 아. 그래가지고 그 대전에서 그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그걸 해서 육군본부에서 가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논산 훈련소로 갔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저도 어렵고 나도 충북 영동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헌병학교 그 이제 훈련소 같이 졸업하고 헌병학교 가서 이제 해서 부대 배치를 되고 그래 아주 그 잊지 못할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은 대구에 사시잖아요. 예, 전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지금 뭐 강원도 있는지 어쨌는지를 뭐 전혀 그 알 길이 없더라고요. 아, 연락이 전혀 그 의원은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렇죠. 예. 아, 그때 64년도다. 64년도. 아이고, 그래, 예. 그 한번 저기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예. 예. 우리 그 인처사항을 예. 보내주신 대로 내가 이거 같이 화면에 띄워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건강하십시오.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전우를 찾는다고. 예. 예, 찾아요. 근데 몇 년도에 입대하셨어요? 저 타월에 한 거는 저 68년도요. 68년도 몇째대 몇월? 7째대요. 5월 16일 7째대요. 7째대 5월 예. 16일? 예, 5월 16일 날 출발했는데요. 예. 7째대로 했는데 저 그 저기 광주에 사는 제가 부상당했을 때 업고 뛴 사람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광주? 예, 광주에 있는 조는데요. 예. 제가 부상당했을 때. 예. 예, 등에 얻고
뛰어내려온 그 전우가 있어요. 아, 그 이름이 김규웅 병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찾으려고 그러고요. 김규웅 병장이에요, 네, 김규, 그 사람이? 예. 네. 아, 백마에? 예, 네, 백마. 백마 30년대. 백마 30년대? 예. 예, 예. 일중대요. 일중대. 예. 네. 그리고 저, 그 백이 후성병원에. 예, 예. 임혜자 대위라고 있어요. 가로대. 아, 그 입원했을 때? 예. 예, 예. 뭐, 그 두 분을 찾고 싶다? 예, 저 군산 사는 분이거든요. 예, 예, 군산 사시고? 예. 어, 김혜자 대위는 군산 살고, 김규웅 병장 어디 사는지 모르고? 광주요. 그때 광주. 전라도 광주. 예. 아, 예, 예. 그게 참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 그 가요 무대도 신청을 했는데요. 예,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좀 전화 방송 좀 수고스럽지만 내주실까 하고요. 아, 예, 예. 오늘 이 목소리하고 같이 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건강하시고 꼭 찾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전화번호도 입력되어 있죠? 010-3705-2768. 예, 그리고 회장님 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거 무슨... 좀 어떻게 좀 빨리, 뭐 또 시국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아, 뭐 때가 되면 되겠죠. 뭐 억지로 예, 되는 게 있습니까? 만사가 예, 다 예. 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예. 뭐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전우들이나 찾고. 예. 네, 시간 좀 보내죠, 뭐. 예, 예. 아이고, 힘드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 꼭 찾으시면 저기 연락 다시 주세요, 전화. 예, 예, 예. 잘 만났다든지, 예, 어떻게 예. 했다든지, 경과 꼭 좀 알려주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